저는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대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는 제일 핫하다는 직업, 지금은 뭐가 제일 핫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광고대행사 들어갔어야 했어요. 광고대행사를 어떻게 들어가서 카프라이터로 일하던 3년차 대리 진급차. 그때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 곽세라 너무 미안하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놈의 봉급이 뭐라고. 너 매일매일 이렇게 고박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요. 그때 마침 노스트라다무스 할아버지가 1999년에 지금은 멸망한대요. 아, 좋아. 오케이, 어차피 죽는 거. 한 1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흥청망청 살다가 뭐 지금 멸망하면 후회 없이 죽고 만약에 안 멸망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1999년부터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물론 처음 몇 달 동안은 출근 안 하고 연금 걱정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여러분이 숙명여대 입학해서 첫 몇 달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꿈을 살고 있는 거죠? 여대생. 대학교 들어가고 싶었잖아. 대학교 들어가면 드라마처럼 삶이 펼쳐질 줄 알았잖아. 그런데 한 딱 몇 달 좋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가 엄습하죠. 공부해야 될 거 더 많고 잘라낼 게 더 많고 더 불안해. 이젠 학생도 아니야. 몇 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여행자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한 몇 달 지나니까요, 나의 영혼을 걸고 일하던 회사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엄습했어요. 매일 밤 어디서 자야 할지 결정한다는 거, 그 스트레스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하던 순간부터 과외해서 제가 먹고 살았지 뭐 집에서 뭐 해주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믿을 구석도 없으면서 봉급반을 구멍까지 막아놓고 떠돌아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지나다니면 별별 사람 다 있고요. 못 볼 꼴도 많이 봤습니다. 세계를 다 떠도는 사람들, 뻔한 사람들 많고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들과 같이 지내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있습니다. 저 13년째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말씀하시죠. 아, 정말 좋겠어요. 부러워요. 자유로우시겠어요? 네, 자유롭고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큼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때 여행자 3년차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저에게 왔습니다. 2002년이에요. 딱 여행자 3년 차였던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세계를 돌다가 인도에 있었고 친구가 참 거짓말 잘하는 히피라는 걸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를 만나러 남인도에 오래요. 북인도에서 남인도를 가려면 2박 3일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았다면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만에 갔겠지만 가난한 여행자였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3등판을 타고 덜컹덜컹 갔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죠.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저를 바람을 맞추고 여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이런.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생각을 하는데 누가 제 등을 톡톡 두드려요. 누구지? 그러고 봤더니 아, 틀림없구만. 틀림없어. 어떤 할아버지가 머리에 이마에 노란 티를 딱 하고 눈이 번쩍번쩍 막 딸랑딸랑한 지팡이를 들고 한눈에 사기꾼이죠. 여러분 인도 여행하면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한눈에 사기꾼이에요. 제가 아 참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나 풋내기 여행자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우를 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더니 여보게 나 사기꾼 아니야. 자네가 풋내기 아닌 것처럼. 어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지? 자네의 운명을 모두 적어놓은 나뭇잎이 있다네. 내가 오늘 그거 읽어줄게. 따라갔습니다. 800루피 내래요. 800루피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파에 32, 32,000원 정도 하는 돈이네요. 오케이 낼게요. 갔습니다.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는 왜 점보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쟁이네 집에 가면 생년월일 먼저 물어보죠. 이름 뭐예요? 생년월일 뭔가요? 부모님 지문은 어떻게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문을 찍으래요. 열 손가락에 지문을 다 찍게 한 다음 그걸 이렇게 열심히 몽타주를 보듯이 이렇게 검사를 하세요. 이러더니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고로 들어가시더니 한 3, 4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인내가 바닥이 나서 아니 저 그냥 갈래요. 사기 맞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과 지금부터 살아갈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네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한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큼 뭉치를 들고 나오셨어요. 거기 한 장 한 장 꼬불꼬불한 그 옛날 타밀어로 비어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고전 같은 거 보면 딱 보면 한 줄인데 그걸 풀었으면 이만큼 되는 거죠. 오래된 타밀어예요. 그게 여러분께 참고를 말씀드리면 아가스티아의 잎이라고 그 옛날에 라디샤스크라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아가스티아 서민이라는 분이 3000년 전에 인도에서 명상을 하시는데 어떠한 번쩍 하는 성관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톡톡톡톡 지나가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때 그분이 잎사귀에 그 인생들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창고에 가득 찔 정도로 꽉꽉 차여 있어요. 그거를 제 걸 찾아서 읽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3000년 전의 얘기고요. 하여튼 뭐 믿져야 분전이다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처음부터 한 잎사귀를 딱 들더니 물어보세요. 일본 사람이냐? 아니요. 다음. 스무고개 같은 거죠. 너 요가하냐? 네. 책도 쓰네? 네. 위로 형제가 하나 있지? 네. 오빠구나? 아니요. 언니인데요. 다른 거. 요가도 하고 책도 쓰고 위로 형제도 하나 있는 사람 중에 오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저같이 비슷한 인생이.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계속 하다가 결국 뭐 다 맞아요. 여대를 나왔냐? 네. 지금 책도 쓰고 요가도 하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니? 네. 그게 3년 전이야? 네. 그때 너 임종을 못 지켰지? 네. 오케이, 이거 네 거다. 이제 읽는다. 저는 그때 무슨 등 뒤로 얼음물을 쫙 누가 끼얹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그 잎사귀를 읽는 내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제 이름을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 생년월일을 거기서 얘기해요. 너 1972년 6월 16일에 태어났지. 네. 너희 아버지 이름은 곽성훈이고, 그러니까 인도뿌리니까 발음도 부정확해요. 그런데 송훈. 엄마 이름은 수키구나. 성은 박이고. 어떻게 믿겠나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인도인들이 참 도가 트였다고 하더니 독심술을 하나 보다.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옛날 팝송, 비틀즈 팝송을 막 불렀어요. 나에 대해 모르도록 마음속에 안 심어야지.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 우리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 이름까지 됐을 때는 제가 탁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살짝 반항을 했죠. 아이 아저씨, 제가 그 남자만 사귄 것도 아닌데 왜 그 남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네가 이걸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이걸 보러 올 당시에 사귀는 남자 이름이 여기 있는 거야. 아, 네. 그렇군요. 네가 이걸 보러 언제 오는지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 만약에 네가 4년 전에 왔다고 치자. 그럼 그때 너희 아버지 안 돌아가셨지? 그러면 네 잎사귀 나와도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네 거 그냥 없어지는 거야. 꼭 네가 볼 그때에 와서 봤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야. 일본에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까지 사서 거기 보내서 뭐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 때가 아닐 때 억지로 가서 보려고 하면 자기 걸 못 찾아요. 그 질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줄줄줄줄줄줄 너는 이제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오케이. 오케이. Give up.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돈 드릴 거 드리고 밖에 나갔더니 도저히 어디 가서 잘 수가 없어요. 진짜 한번 누가 저를 거꾸로 그 오렌지 주스 뒤엎듯이 한번 뒤엎다가 세워놓은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갔어요. 저기요.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건 뭔가요? 저는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갔고요. 코피 쏟아가면서 카피 썼고요. 죽을 만큼 무서운데 회사 때려치고 인도 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친구들 친구 하나 오래 사귀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애썼던 건 뭔가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인생 계획 세워놓은 건 뭔가요? 다 필요 없네? 다 써져 있고. 그럼 나는 내 방에 그냥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일어나면 어차피 다 일어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눈물 쏟아가면서 밤마다 울어가면서 왜 길이에서 철학한답시고 이러고 있나요? 그분이 참 자애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야. 어쩌면 인생들은 다 이렇게 똑같니? 하나같이 너처럼 화를 낸단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줄게. 운명이라는 게 있지만 숙명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 이 나뭇잎에 적혀있는 게 운명이라면 네가 사는 건 숙명이지. 예를 들어서 연극 대본이 있다고 치자. 아무리 셰익스피어가 멋있게 쓴 대본, 그게 이 이파리, 운명이지. 하지만 아무리 멋있는 대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배우가, 주인공인 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거나 아예 안 할래, 어차피 대본 있는데 뭐 내가 열심히 연기 안 해도 어차피 연극 흘러가는데 뭐 이러고 무대 한가운데 들어 누워버리면 연극은 그걸로 끝이지. 네가 대사를 바꿔서 애드립을 칠 수도 있고 무대 장치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 연극이 대본대로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그것이 숙명이다. 그게 어렵니? 좀 더 쉽게 얘기해줄까? 제가 좀 디디게 보였었나 봐요. 어렵니? 좀 더 쉽게 얘기해줄까? 요리를 한다고 하자. 여기 닭고기가 있고 양파가 있고 파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야채가 있고 카레가 있다. 재료 이것뿐이야. 이게 운명이다. 닭고기랑 파스타랑 카레로 케이크는 못 만들어요. 케이크는 못 만들어. 너의 운명이야.
그것뿐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재료 가지고 닭도리탕도 하고 파스타 카레도 하고 야채 수프도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처럼 아이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닭새끼 하나 하고 이 그 뭐야 풀떼기 이거 하고 카레 이거 맨날 먹는 카레 이거 뭐야 이러고 빈둥빈둥 있다가 재료는 다 상하고 양파는 시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고 마는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떡하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기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최대한 싱싱할 때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게 정답이다. 누군가는 말하죠.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 또 누군가는 말하죠.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인생은 제가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내 손으로 노를 열심히 저어서 정말 코피를 쏟아가면서 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개척을 해서 자갈밭이 개척을 하고 우물을 파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겠지. 내 인생은 100% 나의 책임이야. 라고 했을 땐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안도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누군가가 어느 날 내 어깨를 탁 잡고 아니야 여기 네 이름 생년월일 다 나오고 어떻게 죽는지 몇 날 몇 시에 죽는지 다 나와있는 대본이 여기에 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안도가 그것도 굉장했습니다. 여기서 캐세라세라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못 받아들여져서 캐세라세라 하면 아 될 대로 되겠지 아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키에세하세하라고 하면 에스파뇰어로 이루어질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키에세하세하 여러분들 칼페디엠 아시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되기로 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야만 할 사람은 꼭 언젠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곳 갈 것입니다. 캐세라세라는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 아니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입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불안이 인생을 헛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가요 차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어나 뭐 나비 같은 애들도 자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넓은 바다를 건너서 산 넘고 강 넘어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서 산란을 하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내비게이터 장착 안 하고 신이 보내셨겠습니까?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언젠가는 데리고 가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는 게 쉬운가? 몸은 힘들어도 쉬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비아 씨. 그 오지에 가서 봉사하고 잠도 못 자고 픽픽 쓰러지신대요. 하지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박지성 선수. 축구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 길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쉬운가? 내가 사는 게 좋은가? 즐거운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항상 얘기하죠. 나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러죠? 아주 짜증나요. 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 불안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이 정말 아 진짜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차 탈 때도 알지만 경로 이탈하면 끝까지 어디로 가라고 얘기는 하죠. 다시 경로를 검색합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또 그 길을 안 가면 또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12시 전에 부산에 도착을 해서 점심으로는 맛있는 광어회를 먹고 저녁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기로 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서 밤 늦게 부산에 도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 서점에 나가보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청춘들한테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맨발이니까 청춘이죠?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되죠? 청춘이니까 뭘 해야 되죠? 청춘 너는 세상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세상에. 청춘이니까 젊은데 뭐가 불안하니?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할 거 다 해보고 정렬을 불사를 해. 제발 여러분, 정렬이 헛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자기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를 만한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을 찾았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잡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와. 친구들은 토익을 900 맞았대. 친구들은 외국계 대행사에 들어갔대. 누구는 하다못해 누구랑 결혼을 했대. 뭐 근데 걔 그 아저씨가 뭐 사짜래. 불안하지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이탈했다는데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누가 자기 추월하는 거 싫어. 길은 이 길은 틀려도 누가 추월하는 거를 못 보겠어.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는 겁니다. 아까운 가솔린 태우면서. 여러분, 청춘에 무조건 정열 불태우지 마세요. 그러면 정작 자기 정렬을 불태워야 할 때 진이 빠져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시크릿 읽어보신 분. 시크릿?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그런 책에서 보면 참 암담합니다.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기만 하면 우주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까요? 내 꿈을 이루라고? 정말 그렇던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할까요?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에겐 꿈꾸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꿈꾸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게 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이끌면요, 지금을 무시하게 돼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감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이것을 해서 행복한가? 목적을 갖지 말고 지금은요, 꿈꾸지 마세요. 그 꿈 안 이루어져요. 미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금 꿈꾸는 것이 시크릿식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치면요, 그 많은 공무원, 그 많은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공무원 되겠네? 다 교사 임용고시에서 선생님 되겠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선생님과 공무원밖에 안 남겠네요?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그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원하기 전까지.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말할 겁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갓길에 차 세우세요. 일단 세워야죠. 세우고 왕왕 떠드는 라디오 끄세요. 인터넷 검색 그만하세요. 꺼. 지도 펴세요. 앞뒤를 봐야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좌우 보고, 뒤에서 아무리 다른 차들이 추월을 해도 보내야죠. 가세요. 그렇게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질 때를 기다려서 자기 길을 가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가솔린은 한정돼 있어요. 젊다고 막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킵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무대를 위해서 에너지를 킵하고 자신의 무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길 잃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차차 문을 삥 내리고 물어봐요. 저기요, 이 길이 맞아요. 다 길을 잃었는데, 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체를 일으키죠. 공무원 되는 길, 유학 가는 길, 다 정체를 일으키면 서로 물어봐요. 길 잃은 사람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이 길이 맞나요? 사는 게 왜 이렇죠? 대답 똑같죠? 사는 게 이래요, 원래. 아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원하는 거 하고 살아요? 길 잃은 이에게 길을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모하게 청춘을 불사른 이들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무대를 만났고 여러분의 대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주연인 대본이 나왔을 때 거기서 두려움 없이 펼치면 되는 겁니다. 마침 2012년이네요. 2012년 12월 29일날 마야럽에 보면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고 해요. 제가 1999년에 맞았던 것과 똑같은 기회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한 달 조금 있다가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겠어요? 지금 꾸고 있는 꿈 그대로 여러분의 꿈이겠습니까? 한번 1년도 아니잖아요. 한 달 10일 남았나요? 한 달 10일 동안 미친 척하고 저를 믿으세요. 만약에 한 달 10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내 식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망했다. 저 찾아오세요. 네,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행운을 빕니다. 캐슬했어요. 감사합니다.